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8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just last summer. 지난 여름. 단지 지난 여름에. 자, 내 부모님들은 bought, 샀어요, 집을. 자, is은 집이죠. 자, 그 집은 nice place. 작은, 좋은 장소였는데, 저기도 hardwood. hardwood 바닥. 위에 플로어까지 바닥을 가지고 있는. 자, 내 방은 in the basement, 지하실에 있었고. 자, 첫 번째 시간에 I saw my room. 내가 내 방을 봤을 때 나는 almost 거의 cried, 울었어요. 나는 싫어했어. It은 내 방을 싫었어. It. 자, 그 바닥은 the was covered 전체적 위드스죠. be covered with 덮여 있었는데 잎사귀들과 다른 파편들. 자, 파편들로 덮여 있었고. 자, left wall. 자, 왼쪽 벽은 was not yet이에요. 아직까지. 자, finished. 하면 수동으로 완성되지 않았었고. 자, front wall 앞에 벽은 was half rotten. 반쯤 썩은. 자, 반쯤 썩어 있었는데, 저 위도 뭐냐면은 water damage로. 누수. 물이 샜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 rest. 나머지에 adjoining wall 뭐냐면은 인접한. 자, 인접한 벽들은, 자, were littered. 자, littered 원래 쓰레기란 뜻인데, 위도 홀이 들어가서 지저분. 자, 지저분해져 있었는데, 구멍들로. 라고 의역하면 되나? 구멍들로서. 자, 그 다음 더 윈도우. 창문들은, 자, was coated 수동으로 썼어요. 또, 코팅되어 있어서 덮여 있었다는 뜻이죠. 자, 전체사 또 위드 써요. 자, 뭐로? 자, layer. 여러 겹의 먼지 거미줄로서. 여러 겹으로 된 먼지줄, 먼지 거미줄. 자, 그 다음 bugs. 옵스. 자, bugs 벌레들 인데 자, 벌레들 뭐 동격으로 썼습니다. 몇몇은 죽었고 형용사, 몇몇은 살아있는 두 번째 형용사. 자, 그거는 자, was yet, 아직. 자, yet to be hung. 자, 하면은 아직까지는 걸려있지 않았다 뜻이죠. 사실상 뭐 자세하게 보자면 B2형법이요. 자, B2형법에 B2 플러스 동사 원형 썼죠. 그럼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에서 해서 예정이다. 아직 걸려있는데 걸려있지 않을 예정이었다. 아직 끝나지지 않았다. 그렇지요. 자, hung on to its hinges는 경첩. 자, 경첩은 문 닫을 때 옆에 보시면은 자, 그 금속으로 된 부분 있죠. 이 경첩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커다란 구멍들은 저 복수, 저 wall in the ceiling. 천장에 있었고. 자, that은 앞에 나왔던 구멍이에요.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그것도 yet had to be pp죠. had to be pp는 고쳐져야만 했었다. 그래서 법이 좀 꼬여있죠 여기. 자, 그 다음 I either a or b인데 오갈이 없네요 그냥. 나는 either had to accept. 자, 동사원형. 나는 수락하거나. 자, it은 내 방이겠죠. 자, 그 방을 as my room로서죠. 내 방으로서. or 들어갔네요. 자, either A or B 혹은 자, move out. 자, head to랑 똑같아요. 여기서 동사 원형 2번입니다. 여기서 주의하는 게 여기 head to 동사 원형의 1번. 자, 그 다음 동사 원형 2번. 여기 1번, 2번이에요. 이사 나갔어야 돼. 자, which. 자, which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and it이에요. 관계대명사 계속적법으로. it이 말하는 것은 이사. 이사 나가는 것은 자, which I was not financially 금융적으로.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 금융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내가 아직까지는 그때 시절에는 안정되지 않았는데. 자, to do가 앞에 나오는 stable 수식 해주고 있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의 형용사 수식이에요. 그래서 안정된데 어떻게 안정? 자, to do 하기에는, to가 말하는 이사 나가기에는 at that time 그 시절에 I feel stuck. stuck은 낑겼다. 아, 나 땡겼다. 끼어있다. 어딘가에 벗어날 수 없다. 나의 운명에 끼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끼어있다. 그래서 이 글의 원래 답은 disappointed가 답이지만, 자, 여기서 뭐 depressed, 우울해진, frustrated, 좌절된 다 됩니다. 그래서 frustrated가 좀 더 어감이 좋죠. 여기서는 사실상. 자, 그래서 본문은 다 봤고요. 방을 갔는데 방이 이런 거, 어떻게 내 방 망했어 나 했다는. 그래서 울고 싶겠죠.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간 새 집에 내방은 헬.